자, 해미 통장 성취도 확인입니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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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은 다 세트네. 같은 거 설명할 때 나왔네. 자, 이거부터 해볼까? 이 도시에는 강이 있습니다.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그다음에 There are two bananas in my bag. 네. 한 권이 없대요. There is not a book on the table. 다음. Are there 눈치챘네. Four seasons. Here. Okay. 자, 얘는 뭐 어디 하나 틀린 거 알죠? 틀린 거 발견해서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으면 Yes, there are. 생일 때 말? Yes, there are. 됐나요? 없으면? No. There aren't. 생략된 말?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틀린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Season TSH. 왜 그래야 되죠? 사계절은 4 뒤에 2 이상의 숫자 뒤에는 당연히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Are there four seasons here? Yes, there are. 뒤에 생략된 말. 일단 there are의 뜻이 뭐죠? 있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 뭐가 있단 말이죠? 사계절. 여기는 뭐가 없단 말이죠? 사계절. 그러면 yes there are 뒤에는 four seasons. 그 다음에 no there aren't 뒤에는 no there aren't four seaso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there 계속 나오는데요. there에 대해서 쌤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대열에 대해서 설명 들은 거 이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다. 아, 이다 있다. 아, 비동사 설명을 여기서 했나요 내가? 비동사 am, is, are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또 얘기해야 돼? 어우 진짜. 아이고 there is a book. 아이고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거기에 간다. 여기에 there는 그래서 무슨 뜻? 첫 번째 거기에 그 다음에 there is a book은 무슨 뜻이다? 책이 하나의 책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there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에 is고 여기에 are.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에 is든 are든 전부 다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이다야 있다야? 있다. 근데 여기는 왜 is야? 리버는 하나고 이건 단수고 얘는 복수고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얘는 day니까 it is they are. 그리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무슨 문이라 한다? 부정문.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보고는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 똑같이 생겼네? 생긴 게 똑같네? 어? 생긴 게 뭐가 비슷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 한번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화창하다 못 해볼까?
It is sunny. It is sunny고 그 다음에 It is April 1st. April 1st고 그 다음에 얘는 It is Monday. It is Monday고 얘는 It is summer. It is summer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It is It is 9 o'clock. 자, 그래서 여기에 it 계속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까 there가 1번, 2번 있었지, it도 1번, 2번 안 했나요? 자, 읽고 뜻. It is my book. It is my book은 무슨 뜻이야? 내 책이다. 아, 그래? 나의 책. 이건 아무 뜻이 없어? 그것은 나의 책이다. 그거 내 책이야. It is good는. 춥다. 그치? 이런 설명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임칭대명사라고 한다. 앞만 길어봤자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다. 한 개겠지. 뭔가 여기 이런 것도 안 붙어있고.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임칭대명사. 비임칭 주어. 항상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명사이면서 주어입니다. 잠깐만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오, 층이 엄청 늘었는데? People may throw not one, not two, but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omato rice.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n after the party, people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어디 틀렸을 것 같은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냐? It's very messy, but it's exciting. 아유, 비디병 아직도 안 났네. 됐습니까? 그러면 과찬이?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비동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가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I am not a reporter. 해도 되고? I'm not a reporter.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가장 기본형. You are not fat. 오케이, 해도 되고? You are not fat. 이거야? 아이고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You aren't aren't fat. 그러면 뚝뚝뚝뚝 하고 그럼 이번에는 어쨌든 뭐 이거는 다 무슨 문이라 그러지? 부정문. 부정문이요? 그러면 이번엔 얘로 가볼까? 자, 얘는 Am I good 다를? Am I good? 어 다를. Am I good 어 다를. 이런 건 처음 보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Am I a good 다를? Am I a good 다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다면 Yes. You are. 뒤에 생략 말. Good daughter. 어, good daughter.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라면. No, you aren't. 어, 다른.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문? 생문. 오케이. 너는 캐나다 출신인? Are you from Canada? 여기가? 응. 다 고쳤어? 네. 보자. 보여줘야지, 동그라미야. 이거는 이렇게 Left, 스펠링 틀렸고요. L-A-U-G-H. 그럼 얘는 파티하고 또 리버를 틀렸고요. 여기서는 버 틀렸고요. 그래도 틀린 것 있는 문장 잠깐만 끝 한번 문장 오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세 번 해서 뭐 카톡 들고 오든지 응. 고생했어 응. 예. 어? 너 단어 시험 이거 고쳐 왔어? 네. 고쳐 내고 했어? 잠깐만. 프린터, 테디베어, 프라이스, already. 오케이. 어, 그 시험 쳐. 오케이. 해리는 어? 아무데나 자리 잡아 앉아. 서서 뭐해? 요거 딱딱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되고 제리 나 소리는 시험 풀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해볼까? 내 컴퓨터는 낡았고 그녀의 것은 새 것이다. My computer is old. Her is new. 자, 그러면 여기에 hers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라고 묻는다면 얘가 뭐 대신 왔어요? 컴퓨터 대신 왔으니까 그러면 hers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나요? Her computer. 그렇죠. 허 컴퓨터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헐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무슨 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 이 컷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 뭐 플러스 뭐?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플러스 목적격? 명사 예,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예민이는 이게 5였고 다음이 06인데 다음은 06 아이고 06이었구나 06 06이 뭔지 보고 나와라 가르트 만능 8 보자 06 클래스 카드 과제랑 클래스 카드 카드 하고 나서 치는 시험이 있네요. 이거 공부하고요 마지막에는 스피킹도 해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